왔다. 왔어 진행자가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에 있는 마장호수 휴 캠핑장을 찾아갑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마장호수 휴 캠핑장을 치시면은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장흥으로 해서 가시는 길과 통일로 IC를 거쳐서 서서울 CC를 거쳐서 기산리 방향으로 해서 마장호수 휴 캠핑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도착해서 데스크에서 체온을 체크하고 사이트 안내를 받고 캠핑장 이용 수칙을 말씀을 듣고 피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콜핑의 사계들 그라운드 일체형 돔 텐트와 아릭시 벨라 TP 텐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디까지나 동계 캠핑이니 바닥 공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돗자리를 깔고 방수포를 깔아서 습기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겠습니다.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는 이렇게 돗자리와 이너 매트를 깔고 그리고 매트 위에 다시 시트를 깝니다. 시트를 깔고 증기장판을 깔고 그 위에 다시 시트를 깔고 마지막에 침낭으로 그것도 2인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셀터는 TP 텐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3인용인데 실제 사용해보니까 조금 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용하실 분은 좀 더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칭이 끝났고요. 이번 캠핑의 일정은 피칭 끝나고 호수를 쭉 둘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산책을 하고 아침 식사는 토스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호수 전체를 구경하고 출렁다리도 보고 철수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맛있다. 네, 맛있어요.
왔다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에 있는 마장호수 휴 캠핑장에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철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 와서 피칭을 하고 마장호수 주변을 쭉 둘레길을 트레킹하고 호수를 둘러보고 그리고 마장호수의 하이라이트 출렁다리를 보면서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였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캠핑장이요 주변 경관이었습니다. 다시 기회가 되면 찾아오고 싶은 캠핑장으로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저와 함께 마장호수 휴 캠핑장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